사실에 의해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미적 감각과 자유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성석고등학교 2학년 박홍주입니다. 저희 임황수학 탐구 동아리에서는 동아리, 교내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력을 구축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각기 발현과 자유로운 탐구를 하도록 돕는 동아리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주관적 기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객관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부분에는 패턴, 프랙털, 황금비, 대칭 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 프랙털은 자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난류, 천둥, 해안선, 구름, 산 등의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은 과거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의 패턴을 찾고 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존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은 뇌의 보상 영역을 활성화시킵니다. 안정감은 뇌에 기분 좋은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기능이 패턴을 보고 그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호하도록 변했습니다. 패턴 인식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몬드리안의 사각형 작품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각형으로 구성된 작품의 비율을 변화시킨 가짜 작품들과 진짜 작품들을 구분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참여자 대부분 몬드리안의 작품 속 패턴을 구별해내 진품을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이 실험에 대한 간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가짜 작품을 하나 골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작품 중에서 가짜 작품을 두 번째로 또 골라주세요. 다시 한 번 더 가짜 작품을 골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을 골라주세요. 이와 같이 이 진짜 몬드리올 작품을 사람들이 패턴인식 기능을 통해서 구별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실험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단조롭고 지루한 민무늬의 건물의 벽을 볼 때 우리의 맥박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볼 때 우리의 눈은 그 건물의 패턴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오래 자세하게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맥박이 상승합니다. 반대로 민무늬의 건물 벽을 볼 때 패턴 없는 단조로운 벽에서 우리는 지루함을 느끼고 이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며 맥박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여기 실험 시작에 나오는 대로 방법에서 심장 박동 측정기 어플리케이션을 켠 후 눈을 감고 자신의 기본 심박수를 재고 그리고 그 후에는 두 번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심박수로 두 번째 거를 측정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제공된 PPT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PPT에 소개된 심장박동 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이제 PPT를 넘기면서 단조로운 건물들의 사진을 보며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화려한 건물들의 사진을 보고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심박수를 기록함으로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박 측정 어플리케이션 설명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심박 측정기를 검색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찾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휴대폰 렌즈의 손가락 끝을 이용해 렌즈를 가립니다. 렌즈를 옳게 가르면 화면의 하트 그림이 붉게 변합니다. 그 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기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끝. 실험 시작.
실험 시작. 실험 시작. 신기하네. 1번, 테슬레이션 스티커를 OHP 필름에 붙여 패턴을 만듭니다. 두 번째, 기본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세 번째, 패턴을 보며 심박수를 측정합니다.